상향등은 꼭 필요할 때만 켜는 거죠. 앞 차한테 또 맞은편에서 어떤 차 좋아서 넘어올 때 그 차한테 위험해 반짝반짝. 또는 또 상향등을 계속 켜고 가야 될 때는 산간 그 산길 지리산 한라산 이런데 또는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앞에 차 없을 때 그럴 때는 상향등을 켜지만 일반적으로 시내 도로에서는 상향등 켜면 안 되죠. 이번 사고 상대 차가 비보 좌회전했답니다. 상대차 보험사는 80대 20, 블박차 보험사, 블박차는 100대 0 주장한다는데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. 영상이 짧은데요. 자, 가겠습니다. 에이쿠. 자, 우선 처음에 이 차는 우회전한 차죠. 그 다음에 이 차는 좌회전한 차죠. 이 차 좌회전할 때는 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었어요. 그런데 상대차가 이때 상향등을 켜고 오다가 이따 딱 트는 바람에 눈이 번쩍 했다는 부셨다는 거예요. 이 아까 계속해서 상향등을 켜고 왔을 때 상향등 번쩍번쩍이 아니고 이 차가 지금 상향등 켜고 오는 거예요. 상향등 켜고 저 차 상향등 켜고 오다가 직진으로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꺾는 바람에 눈이 부셨다는 겁니다. 저 차 꺾고서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? 저 차 꺾고 나서 이때로부터 하나, 둘. 저 상황에서 급제동했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? 상향도 번쩍 눈 부셨을 때 급제동했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? 불과 2초 만인데요. 자기가 비보좌회전 먼저 하려고 난 녹색 신호에 정상으로 가는데 내가 먼저 갈 거야 상향도 번쩍하고서 번쩍이 아니라 계속 켜고 있었대요. 블박차가 잘못이 있을까요? 블박차 속도가 얼마나 되나요? 블박차가 순간적으로 안 보였을 때 그렇다고 해서 급제동하고 거기서 달리다가 순간적으로 그때 칵 그렇게 할 수 있나요? 상대차 여기서 앞에서부터 속도를 봐야 되겠네요. 40여 킬로 돼 보이는데 여기서 들어오면은 2초 만에 멈출 수 있나요? 저는 상향등 켜고 상향등 때문에 깜빡이도 안 보이죠? 상대차가 깜빡이를 켰나요? 깜빡이도 안 켠 것 같습니다. 네, 깜빡이 안 켠 것 같아요. 다시 안 보이죠? 저는 블박차의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. 상향등 때문에 순간적으로 눈이 부셨는데 그래서 딱 정신 차려보니까 꽝! 상향등 번쩍할 때 내가 급제동을 해야 되나요? 급제동 하더라도 사고 났을 것 같은데요? 따라서 100대 0 의결입니다.